연봉 매듭입니다. 앞과 뒤가 같은 모양이고요. 끈 사이의 중심을 왼손 뒤쪽에 두고요. 왼쪽 끈은 손 위에, 오른쪽은 손 밑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엄지에 감아주세요. 엄지에 감았던 걸 뒤집어서 왼쪽 끈 위에 올려주시고요. 왼쪽 끈을 오른쪽 밑으로 가져와서 올려져 있던 자기 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주세요. 끈을 정리해 주세요. 오른쪽 끈을 180도 돌려서 중심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왼쪽 끈도 같은 방법으로 180도 돌려서 가운데로 나와 주세요. 손에서 빼고 꽃잎이 위로 올라가도록 조금씩 조여서 정리해 주세요. 시작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끈을 당겨서 움직이는 부분을 송곳으로 당겨주세요. 여기도 당겨보고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 끈도 당겨보고 완성입니다. 한쪽을 잡고 중심을 손 뒤에 보내고 오른쪽 끈으로 엄지 한번 감고 엄지에 감은 부분을 뒤집어서 올리고 왼쪽 끈을 오른쪽 밑으로 가져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서 정리해 줍니다. 오른쪽 끈을 180도 돌려서 중심으로 나오고요. 왼쪽 부분도 똑같이 돌려서 중심으로 나와주세요. 두 끈을 같이 잡고 손가락은 빼고 꽃잎이 위로 올라가듯 정리해 줍니다. 짧은 줄은 잘라줄 거라서 이렇게 돌려서 끈을 정리해 줍니다. 이쪽 부분이 여기로 움직이네요. 송곳으로 당겨서 이만큼 남겨줍니다. 나머지는 정리해 줍니다.
매듭이 만들어지면 자를 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짧은 끈을 가위로 자르고 속심을 살짝 빠지지 않도록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끈들도 매듭해 줍니다. 5핀에 감은 매듭을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순서를 둘게요. 5핀에 등 쪽으로 세 개를 잘 잡아 분홍부터 외돌에 매듭을 합니다. 두 번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리를 끼워서 천천히 줄여줍니다. 앞에는 X, 뒤에는 11자가 나오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매듭 끈들도 나란히 정리해 주세요. 이 길이와 비슷한 길이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잘라서 풀칠해 줄게요. 스팀으로 살짝 꼬리 부분을 펴주세요.